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안다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31 고린도 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이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은사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며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소개하며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를 한 성령께서 뜻대로 각각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쟁하지 않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몸과 지체의 비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직분 맡은 이들과 은사를 행하여 교회를 돕는 이들이 함께 협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은사에 대해 오이를 매길 수 없지만 다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예측 불허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둘째, 이적을 행하는 능력. 셋째, 구제하는 능력. 넷째, 헌신하며 순교까지 이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후에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도 아가페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도 아가페의 개념을 잘 나타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먼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신비하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함을 바울은 지적하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이 안 맞는 소리로 연주하면 어느 악기 소리인지 알 수 없고 전쟁에서 신호가 되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듯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언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아멘을 할 수 없으므로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충분히 주셨음을 우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 말이 더 나음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가르쳐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먼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야를 통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에 비유하고 반면 이방민족의 방언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 외쳤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비유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이방민족만 쫓아 살다가 결국 죄를 지었던 것에 비유하며 예언과 방언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온 성도가 방언만 한다면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방언을 알지 못하므로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예언한다면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의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방언은 통역을 세우고 한 사람씩 차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을 금지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언도 한 사람씩 차례로 하되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검증할 것이며 예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차례를 넘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누구나 예언하며 서로에게 배움과 권면을 받게 하려고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였고 방언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예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짐을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받은 사람인 양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방언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말은 주의 명령으로 쓴 편지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보고자 몸부림쳐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분만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부분,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